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저희는 새 채유튜버입니다. 그렇지. 갑자기 누굴 왜 설명을 하지? 감독님 오늘 뭐 Q&A를 한다는데 그게 이제 새 채유튜버에 관련된 내용이라 해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누군지 강조를 했다? 그렇지 그렇지. 아. 바로 그거다. 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감독님이 이제 하기 싫었나 봐요, 촬영을. 힘들었나 봐. 안에서 하자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럴 수는 없는데 또 이게 근데 뭐 하자는데 어떻게 비가 왔고 다음 주는 저기 빨간 색깔 펄 들어간 차 갖고 와요. 그거 광내고 싶으니까. 시작부터 너무 훅 들어오는 거 아님? 솔직히 뭐 저기 뭐야 패클 돌리는 방법 아니면 프리워시 과정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른다 뭐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데 무슨 갑자기 느닷없이 1번부터 돈 얘기부터 나오는데 이게 잠깐만 이거 누구한테 전달하는 내용이야? 아 세차 유튜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근데 궁금하시기는 하겠다 이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시청을 하시는 이 분들이 봤을 때는 궁금할 것 같긴 하네 광고 수익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보통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 광고 수익은 저희가 지금 3.3만 명이거든요 이게 촬영하는 시점이 일주일에 영상이 두 편 올라가고 두 편이 뭐 정말 운이 좋아서 1만 조회수가 터져줬다 뭐 한 달 내내 그게 잘 터졌다 그렇다 가정하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금액이 적죠? 4만 명이니까 뭐. 근데 맨 처음 만 명, 뭐 천 명 이럴 때는 진짜 얼마더라? 20만 원인가? 그 구글이 정해놓은 그 금액이 있어요. 그 이상이 맞아. 안 올라가면 돈을 더 안 줘요. 맞아. 그래서 존버의 시기가 굉장히 길다가 지금은 그래도 다달이 받는, 그나마 이제 60만 원, 70만 원씩이라도 좀 받는 광고 수익은 그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유튜브 그 영상마다 그 틈틈이 아주 그냥 막 잘게 썰어가지고 그 사이사이마다 그 광고를 넣었으면은 이게 또 그 금액이 달랐을 텐데 우리는 저희는 중간 광고를 잘 안 넣습니다. 그냥 저도 단순해서 우리가 유튜브 보다 보면 중간 광고 툭 튀어나오면 짜증나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하자니 뭔가 돈 아깝고. 그치.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유튜브 프리미엄이 제일 비싼 나라래. 몰랐지. 그럼 또 몰랐네. 잡다한 설명이긴 한데. 하여간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중간 광고를 나 뺀 이 금액이 이제 한 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치. 5초 광고만 넣잖아. 건너 뛸 수 있는 걸로. 그치. 건너 뛸 수 있는 걸로. 그치, 그치. 비용 또 돈 얘기죠. 돈 얘기예요. 진짜 디테일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촬영하는데 새알람이 좀 그 다른 디테일링 유튜버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리뷰를 좀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그 한 브랜드에 딱 한 라인업을 딱 갖고 오면 전부 다는 못 갖고 오지만은 그래도 제품 다섯 가지라고 치면 하나당 2만 원씩이라도 쳐도 제품값만 일단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쓰는 미트도 있어야 되고 버킷도 있어, 패드도 있어야 되고 타월하고 그리고 뭐 드라잉 근데... 타월도 가끔 새 거랑 뭐 버핑 타월 들어가는 또 리뷰는 또 넣어야 되고 어플도 필요하고 뭐 그러면 용품비만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세차장에 갔을 때죠. 그렇지. 요즘처럼 이제 겨울에 힘들 때는 추울 때. 실내를 가야 되니까 실내 기러지를 쓰는 게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촬영 시간이랑 이제 디테일링 하는 시간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그게 다 아닌가? 그게 다 아닌가? 일단 뭐 감독님 밥 먹는 거, 편집자 밥 먹는 거 하면은 뭐 한 편당 2, 3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편당 촬영하는데. 그리고 셀프 세차장 가서도 이제 우리가 유튜버예요. 그래서 무료로 찍어주세요. 이런 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우리 또 그 현찰 속에 피는 우정이라고 현금 드리면서 좀 카드 충전하고 좀 더 많이 주시고 이제 시간도 좀 널널하게 쓰게끔 이게 또 해주시는데 야외에서 촬영한다 해도 그 정도 비용 드는 것 같아요. 한 10에서 30만 원 사이는 고정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용품 포함한 그 가격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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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따로 있는. 하긴 그건 있어. 새알람이 그. 유일하게 그 이게 광고 문구 띄우는 그게 뭐지? 그 뭐라고 되지? 유료 광고. 아 그래 그거 너 테스트 해본 거야. 뭐야? 그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저희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저거 리뷰해보고 싶다면 아예 사업을 해요. 직접 구매를 하지. 그 다음에 리뷰를 해요. 근데 협찬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디테일링 유튜브 하면은 세차 그 용품 브랜드에서 굉장히 이제 협찬 문의가 많이 오는데 몇 번 받아봤어요. 이제 설레는 마음에 유튜브 초창기에 야 협찬이 들어온다 우리한테 대박이다 좀 컸나 봐 그거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요구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초창기다 보니까는 이제 뭐 구독자도 만 명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업체 측에서 이것도 좋게 해달라 이걸 강조해달라 이것 이렇게 해달라 막. 하물며 그것도 있었어. 우리 게 더 좋으니까 요즘 뜨고 있는 이게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어떤 제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랑 내 거랑 같이 비교해서 좀 얘기해 줘라 이런 내용까지 들어요. 맞아. 그래서 한번. 그래서 하기 싫더라고요. 난 이 일이 되게 즐겁게 정말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태어남 초창기 영상 보면 막 하거든요, 리뷰를. 진짜 솔직하게. 싫어, 이거 별로야. 뭐 누가 이걸 써?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는 캐릭터의 특성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협찬을 잘 받지를 않죠. 맞아. 받았을 때 단점이지 유일하게 이제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찍어주세요. 이렇게 촬영해주세요. 뭐 귀찮잖아. 시간 드디어 돈 얘기가 빠졌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저희도 보통 그렇게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5배, 2배 정도 이상의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기본적으로 한 2시간은 잡고 가야지. 최소지, 최소. 최소 2시간에 뭐 많게 되면 이제 한 6시간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디테일링도 하면서 뭐 촬영도 해야 되고 뭐 거품을 뿌려놨는데 이미 다 떨어지고 있으면 또 아예 다시 뿌려요. 그래서 다시 뿌리고 또 장면 잡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루를 거의 잡아먹죠. 반나절 이상은 뭐 촬영 감독님이나 편집자나 뭐 저희 둘도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촬영에는 매달려야 되는 일주일에 두 번씩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죠. 가장 좋았던 점이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 일단은 뭐 내가 어딜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는 거. 알아주시는 거.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 깜짝 놀래지. 딱 지나가는데 새 알람 그러면은 놀란다고 좀. 가끔 차 알람? 아 그치 차 알람.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어린 친구들도 많이 봐주시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우선은 제 직업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 모든 직업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유튜브 하면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고.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또. 저희가 이제 새 알람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정모도 하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이제 구독자들이랑 같이 모여서 밤새 막 세차 이야기도 하고 놀고 이랬던 게 정말 기분이 많이 좋았거든요. 그치, 재밌지.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또 이제 소통도 잘 되고 이런 점이 유튜브 하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많이 있다는 거. 셀럽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이것도 뭐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게 그 뭐 예를 들어 뭐 제 뭐 지인들하고 뭐 술자리를 가질 때라든지 그런 장소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나는 뭐 술 먹고 밥 먹고 하고 있는데 그때 알아보면 조금 좀 그렇더라고. 싫어? 아 싫진 않아. 질문이 싫었던 점이잖아. 아니 싫진 않아. 싫답니다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누가 뭐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싫어한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결론 짓면 안 돼. 뭐가 싫다는 거야 도대체? 그냥 구독자가 싫다? 아니야. 그런 소리가 아니라니까. 나 최근에도 그랬잖아. 나 마스크 끼고 이게 패딩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머리 모양만 보고서도 동규형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고 뭐 저는 싫진 않아요. 싫다니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싫다는 게 아니라 자꾸 신경이 쓰인다. 나의 모습에 되게 막 뭐가 좀 막 편하게 있을 때는 뭐냐 막 이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날 이식하고 있으면은 막. 그래 나오지 마 집에서. 아 왜 이렇게 둘 다 날 공격해요? 아니 네가 싫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다는. 그리고 뭐 이 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열정에 막 심취해서 우리가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업체들에서 소송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 그치 소송 한번 고소미 한번 먹었지. 고소미 먹고 있지. 지금도 진행 중이고 뭐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다음 질문은. 네. 개인적으로 여러 유튜버들을 봤을 때 네. 세차라는 콘텐츠로 주제로 하는 유튜버분들이 성장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동의를 하는지? 동의하죠. 그렇지 동의. 굉장히 날카로운 그러니까, 질문인데? 그러니까 세차 유튜버들이 요즘 많아졌는데 성장이 감독님 보시기에 좀 더디다. 동의를 하냐 이거잖아요. 아 근데 그만 이거 맞는 것 같아. 저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거. 진짜. 견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잠깐만 여기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유튜브 이제 요즘 나오시는 분들을 딱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짜란. 진짜 재밌고 진짜 좋은 정보 많고 진짜 전문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 알고리 이 개떡 같은 알고리즘이 알 수 없는 이 알고리즘이 아니 그 노출을 안 시켜줘요. 저희가 봐도 사실 새알람 영상은 이제 초보자에 맞춰져 있기도 하고 이제 제품을 좋아하시는 막 한데 이 채널마다도 특징의 매력들이 다 있거든요. 설명도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유튜브에서 좀 노출을 안 시켜주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맞아 맞아. 우리도 초반에는 되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초반에 되게 어려웠었으니까는. 그렇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시장이 너무 작아요. 디테일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는 많다고 하지만은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아직 많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 리뷰 이런 거는 진짜 막 수들빽빽이 막 벤츠 리뷰 이런 거 잘 올라와도 뭐 새 차 관련된 정보성 영상인데도 많은 분들이 잘 그 시청을 안 하시는 감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인데도 막 조회수가 이렇게 좋지를 않다든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제 새 차니까 한번 배웠다 이러면은 이제 그 채널을 떠나버리시는 것 같아. 아주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테일링 손세차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 시장보다는 앞으로는 셀프 쪽 시장이 저는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차값이 비싸지기 시작하고 인건비가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직접 관리하는 법들을 배우는 거지. 본인 차량들을. 옛날에 미국 영화 보면 막 지들끼리 수리하잖아 집에서. 그치. 근데 그 문화가 이제 천천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나라가 좀 선진국이 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지? 경제까지 나오고 뭐. 하여간 근데 시장의 비전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시작하시는 유튜버분들한테는 힘이 줄 수 있는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 시장의 비전이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오래 갈 거고. 차는 뭐 날든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오든 뭐 투명해지든 뭐 새 차는 해야 되니까. 그치. 과감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뭐 제 생각은 그냥 단순하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하시는 유튜버분들이 더 힘을 내셔가지고 저희보다도 더 이상으로 그냥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디테일링 시장이 조금은 좀 소외받지만은 언젠가 빛이 날이 오지 않을까. 아, 빛들 날이 올겠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아, 유튜브가 차라리 새 차 말고 차라리 자동차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막 괜히 들어요. 아, 주제가 달랐으면. 그치 그치. 자동차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0만 20만 쑥쑥 올라가는데 물론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확실히 시장 탓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괜히 이제 그랬거든요. 유튜브에서 너무 안 띄워진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새차 유튜버 지금 10만 넘어가시는 분들이 없어. 새 차만 전용으로 해가지고. 그치 없지. 그렇다고 어떠한 브랜드에서 협찬을 계속 받자니 그것도 한두 번이거든요 진짜. 그 크리에이터 뜻대로 내용 전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힘든 점 이야기하니까는 이제 뒤를 돌아보게 돼서 그런가 그 문득 생각이 드는 건데 새알람에서 그 용품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필요해하는 그런 물품들 써보고 싶은 물품들을 우리도 솔직히 용품 살 때가 진짜 제일 최악이었잖아 막. 아 그치. 아이템이 브랜드가 안 바뀌자니 컨텐츠가 안 바뀌어나가고 막 항상 똑같고 맨날 발수만 할 수도 없잖아. 친수도 해야 되고 맨날 날광만 할 수도 없고 근데 뭐 그렇잖아 막 여러 가지 주제로 가야지 이제 보는 시청자들도 얘네가 다양하게 하는구나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진짜 어려우시겠다. 다른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 합방도 되겠네요. 합방도 같이 하고 여러분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혹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세차 시장 쪽에서 나는 이제 글 써보는 것도 재미있어 하시고 뭐 제품 여러 가지 써서 리뷰하는 것도 재미있어 하신다 혹은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여기 메일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신제품이 나와도 좋고 아니면 뭔가 핫한 아이템이 나와도 좋고 이게 우리만 막 그 리뷰 독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 같이 하면은 또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여러 사람들 걸 볼 수 있으니까. 그치. 얘는 이렇게 말하네, 쟤는 이렇게 말하네, 뭐 이런 거 보면서 아마 뭐 소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재밌는 아이템 있으면은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해서 그냥 나눠 쓰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쓰던 거 갑자기 줄 수도 있어요. 그 한 요만큼 왁스 요만큼 쓰고 이제 요만큼 남은 거 이제 요만큼은 촬영할 때 써봤는데 요만큼밖에 안 남아서 요거라도 써보실래요? 뭐 하여튼 이게 뭐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사용해보고 싶으셨던 그 제품들이 있으면은 아까 나왔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저희가 제품을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이건 진짜 괜찮은 생각 같아. 그리고 합방도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서로 그냥 크리에이터들끼리 알고 지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유튜버가 유튜버를 만났을 때 진짜 재밌는 점 서로 힘든 점이나 장단점이나 고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되게 재밌거든요. 공감 가는 게 많아서. 그치, 아무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2021년에는 여러분들도 만나 뵐 수 있는 유튜버 분들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뭐야 뭐 이거 새 알람에서 받아서 지급 받아서 뭐 아... 뭐야 그 뭐 뭐 그 있잖냐 그 협찬을 받아 없이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이유는 딱 그냥 말씀드리면은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같이 성장을 해야 그래야 이 시장도 함께 커질 수 있을 거고 그래야 시청자분들도 여러 채널을 많이 둘러볼 수 있을 테니까 이럴 때는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눠서 함께 이제 뭐가 상생하면서 커갈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할 줄 몰라가지고 사실 좋은 제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다 근데. 그래도 아주 조금의 작은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도와드리면. 크리에이터 분들도 사실 이 유튜브만 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수익 6, 70만 원 가지고는 벌어먹고 살기는 어려운 그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쪽 일로 완전히 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그냥 이메일을 제가 또 가능한 한 크리에이터 분들 거를 다 읽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고 너는 메일 오면 싫어할 거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막 탁 메일 오면서 이렇게나 많이 그러면서 하나씩 다 전성스럽게 약간 크리에이터 분들의 많은 성장을도 바라면서 많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021년에는 함께 만나서 같이 좀 놀고 코로나가 끝나야지 참 일단 진짜 내용은 좋았는데 노는 것까지는 설렜는데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하여튼 뭐 핵심은 그거 아니야. 만나서 우리 인사도 하고 소주 한잔 먹자 한잔 하자. 좋잖아. 밤새 얘기할 수 있을걸? 그리 그치 진짜 해 뜰 때까지 먹으면서 그 정도까지 이야 먹어 아 네 이야 뭐 Q&A에서 갑자기 도와주는 내용으로 이상하게 빠지긴 했는데 이 시장에 점점 많이 더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디테일링을 즐길 수 있도록 새알람도 노력할 거고 아마 그 크리에이터 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시장이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또 이 시장이 많이 커가는 거를 이제 봐가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고 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셔야지 하겠지만은 이 시장에서 항상 이렇게 재밌는 문화로 여러분들께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새알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사람을 불러놓고 밥도 안 주네.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새알람 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